어서 오세요. 얼굴들도. 근데 뭐 장기하와 얼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장기하 하면은 진짜 얼굴들이 많이 팔려서 인기를 실감합니까? 예,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공연 시작했을 때 비해서는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예. 예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얼굴들은 어때요? 저는 슈퍼 3년 동안 다니는 슈퍼가 있는데 예. 집 근처에요. 근데 한번 TV에서 저를 보셨는지 예. 아, 총각이 왜 TV에 나와 이러시더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10,100원쯤 나오면 100원쯤 깎아주시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. 예. 장기하 씨 얼굴도 전번에도 봤죠? 대학로에서 예. 예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 대중음악상 예. 그래서 3관왕인데 최우수 모던라 록 노래 그냥 록 노래 그냥 록 노래하고 네티즌이 뽑은 올해 남자 아티스트 예, 예. 뽑혔고 아 그 올해 노래하고 올해 노래 아 그래서 3관왕이시구나 예 맞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싱글이라고 그러나? 예, 싱글. 싱글 CD가 나왔을 예, 때 예. 손수 그걸 구웠다면서요? 그럼요. 아, 내가 듣기로 그 이제 CD를 컴퓨터에서 구면은 뭐 4배속, 8배속 해갖고 뭐 몇 배로 빨리 굽는가가 나오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얼핏 들으니까 8배속 이상으로 구면 또 음질이 좀 열화가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. 예. 저희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한 가장 느리게 그렇게 굽었어요. 예, 왜냐면 빨리 구우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에러가 불량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CD 7장을 동시에 굽는 기계를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7장이 동시에 막 나오니까는 나오니까. 좋더라고요 이게. 근데 그런데도 예. 물량이 달렸어요 이제. 예, 나중에 돼서는 그때가 되면 이제 CD를 굽는 것보다 이제 포장하는데. 더 시간이 그렇죠. 걸리죠. 근데 지금 사실 그 장기하 얼굴들 하면은 인디밴드 시절도 없지 않지 않았어요? 그냥 뭐 활동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느 날 아침 이렇게. 아니요, 그렇지는 않고요. 저희는 이제 지금도 인디밴드고요. 네. 김창원 선배님도 공연하실 때 우리는 인디밴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. 예,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디밴드라는 게 이제 뭐 얼굴이 얼마나 알려졌냐 덜 알려졌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네. 100% 뮤지션의 의도대로 네. 음악을 하면 그게 인디밴드인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인디밴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인디밴드라는 게 독립한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인디펜던트인데 인디펜던트 하면 자금으로부터 자유롭겠다 이런 것들 아니었어요? 예.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궁핍한 생활이 있었을 테고 미미 예, 그렇죠. 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오빠들의 요즘 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? 아 그렇군요. 원래 과묵한. 예. 안 하셔가지고. 네. 네. 저희는 또 뭐 굳이 안 여쭙습니다. 예,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뭐 무덤까지 갈 뻔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장기하 씨에 대해서 예전 모습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네. 지금 이렇게 체격이 좀 호리호리하잖아요. 네. 예전에는 굉장히 풍채가 좋았었어요. 오 그래요? 그래서 예전에 입던 코트 같은 걸 보면 사람이 두 명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코트들이 있어요. 아 세상에 이런 적이 있어요? 기하 씨,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체구가 되게 큰 느낌이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군대 간다고 들었었어요.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를 하다가 군대에 갔다 오겠다. 군대 갔다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하 씨인 거예요. 완전 사람이 반이 돼서 온 거예요. 그래서 군대를 어딜 갔다 왔길래 다이어트는 군대군요. 다이어트의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지금 입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잔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